안녕하십니까. 수의사 치과의사 김구철입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들 신경치료, 그 다음에 크라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뭐 사람들처럼 이제 모든 케이스에서 크라운을 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이빨, 이제 주로 아주 사용이 많은 커다란 이빨들을 중심으로 이제 크라운이나 신경치료가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이빨, 송곳니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제4번 소구치, 위에 턱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이빨들, 아니면 아래 턱에서 가장 큰 어금니들, 아니면 송곳니들, 이렇게 이제 기능도 많이 하고 좀 커다란 이빨들, 이런 이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될수 있으면 살리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이쪽이 이렇게 조금 부러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부러져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신경은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이제 우리가 이제 필링, 때운다 그러죠. 때우는 치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다시 기능을 하고 추가의 손상을 막는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케이스처럼 이렇게 신경이 노출된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일반적인 이제 그냥 때우는 수복 치료만 가지고는 안 되게 되겠죠. 일단 이렇게 이제 신경이 구강 안으로, 입 안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쪽으로 균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치아 안에 있는 신경들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감염을 받게 되죠. 그런 감염들이 이빨 뿌리 쪽까지 내려가서 지속적으로 감염을 일으키고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잇몸 뼈 쪽으로도 계속 이제 감염이 진행이 되게 되어서 더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치료라는 거를 해야 되겠죠. 자, 이쪽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요렇게 이제 이빨 안에는 신경들이 들어 있습니다. 금방 보여드렸던 그런 부러진 애들, 이제 이게 이빨인데 보시면은 뿌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고 그 뿌리마다 이렇게 신경들이 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빨이 부러져 가지고 신경이 노출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이제 시술을 시작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날 시술에는 다른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옆쪽으로 견학을 오셔서 같이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하면서 시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술을 하게 되죠. 보시면은 먼저 이제 치아에 신경에 도달하기 위해서 치아에 추가로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게 됩니다.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이제 이 파일이라는 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감염된 신경들을 제거하는 이제 처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항상 이제 신경 치료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신경이 어디까지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신경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조금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들어있는지를,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어디까지 작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파일이라는 거를 치아에 넣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확인을 해서 파일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 더 들어갔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서 이 정도 같으면 뭐딱 맞게 딱 들어간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길이가 이렇게 딱 정해지고 나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엔도 엔진이라는 특별한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제 공간 안에 있는 이런 이제 감염된 신경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시술들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 제거를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이렇게 씻어내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뿌리가 세개 있는데 뿌리 세 개를 다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다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특별한 물질들로 그빈 공간들을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자, 채워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작업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됐는지를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크라운을 씌우기 위해서 이빨을 다시 깎아야 됩니다.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구멍들을 다시 다 메워주고 다시 이빨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크라운을 씌우기에 적절한 모양으로 치아를 다시 깎아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치과에서 다뭐 만약에 크라운 같은 걸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이빨을 깎고 나서는 우리가 본을 뜬다 그러죠. 이렇게 본을 떠서 이제 기공소로 보내주게 되는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본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몇 가지 스텝을 더 걸쳐서 좀더 정밀한 본을 뜨기 위한 이제 스텝들을 걸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사람만큼 다양한
이빨 틀들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뭐 다양한 게 아니고 거의 뭐쓸수 있는 틀들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강아지들 사이즈라든지 크기에 맞게 이렇게 틀들을 갖다가 본을 뜰수 있는 틀들을 직접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좀더 정확한 본을 뜰 수가 있고 그래야지 좀더 정밀하고 정확한 크라운을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안에 이제 이빨을 본을 뜨고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본을 떠서 자, 이게 이제 다 본이 떠진 겁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턱을 전체적으로 다 본을 뜬 것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아래턱의 이빨들을 전체적으로 본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크라운을 한그 이빨들만 특정적으로 좀더 정밀하게 본을 뜬 상태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되면 이제 기공소에서 이런 식의 이제 크라운을 만들어 주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금을 이용해서 크라운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작되어 온 크라운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강아지한테 이렇게 붙이게 되죠. 붙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술이 끝이 나게 됩니다. 끝이 나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크라운 시술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크라운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잘 빠지지 않느냐고 이제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크라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10개 중에 하나가 빠지고 뭐 2개 중에 하나가 빠지고 그런 건 아니고, 크라운이 빠지는 가능성은 뭐 그렇게 아주 높지 않고, 뭐 그런 걸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